오늘은 돕는 은혜를 내게 베푸사.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만나를 아주 기쁘게 거두면서 성령께서 말씀의 떡으로 여러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뭐로요? 은혜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정신의 운동도 아니고 말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영적인 교제예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영적인 교제라고요.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속사람으로만 감지되는 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밤새 기도해도 우리 여러분의 육으로만,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는 거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할저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함으로 강해지시고 성령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은혜의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시간 따라, 우리 한 발짝 발짝 걸어갈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 환난으로 나가라? 문제를 쳐다봐라? 돕는 진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한 번만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갑시다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아간다는 단어에는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만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고 못자국난 오른손을 만질 수도 있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은혜의 말씀을 바라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영적 세계에 성령 충만하러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우리 육신처럼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다 육신으로 본 거는 그거는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영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어요. 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멘.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더 이상 거절하거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자, 내가 해서 기계가 고장나. 집안에 이게 안 돼. 근데 그냥 세상 사람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돌았나?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 마냥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도와주세요. 아멘? 역사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더욱 힘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를 보고 아멘. 주를 만지며 교제하며 은혜로 체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받으면서 큰 기대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잔치가 다 끝나고 남은 음식, 남은 찌꺼기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찌꺼기가 아니라 충만으로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은요, 심령에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 진수성찬과 만족의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그것도 구해야지. 그런데 더 큰,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기를 원해요. 작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지난주 바보 소리 듣고 또 들으려고. 나는 반드시, 할렐루야.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분을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큰 것을 구하세요.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수준으로 위대한 일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환란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지 않는 신뢰, 오늘 만날 자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십니다. 와, 얘들이 나를 믿네.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향해서 그저 막 나를 기대한다 하면, 와, 하나님 보좌에서 막 하나님 춤을 추면서, 아니 정말 싸르기만도 못한 거, 그 작은 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담양 성도들이, 와, 어머, 믿음이 자라고 있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막 춤추고 싶고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그렇구나 오늘 임한다. 아멘. 아멘. 내가 벌써 21년 차네요. 맞나? 여러분 쟤들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돈도 안 내? 이게 없었어. 딱 한 가지. 아, 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소원이었어. 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그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막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 춤을 추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앞에서 감히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흔들려도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믿을지어다. 그럼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궁휼히 여겨주십니다. 궁휼히 여겨주세요. 궁휼히 여긴다는 말은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경해서 도와주며 구원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똥 살게 힘든데도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나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궁휼이 필요한 자요. 그가 나를 이해하시며 받아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응?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괴롭다면 괴로워. 돈이 없어서 힘들면 힘들어. 부딪히는 환경에서 너무 어려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감사하고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니나 노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니나 노고 막 춤추고. 근데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진흙탕에 밟혀서 지금 엄청 멋지만 이 마차 바퀴는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게 섭리 바퀴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막 진흙탕에 막 진이겨서 여러분이 힘든 것 같지만 이 마차 바퀴 섭리는 돌아가서 아멘. 번영했다가 온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마차 바퀴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가지고 막 가시밭길도 가고 진흙탕도 가고 막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이 길도 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축. 마차 바퀴 축. 이건 철저로 안 들어간다. 끝까지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뭐를? 필요에 귀를 기울이셔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요? 궁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분께 하찮은 기도는 없으며 아버지는 여러분이 하찮은 기도가 없어. 사소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왈스는 말하기를 사랑이 잘 지내는 사람을 방문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궁휼은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을 왕진하는 의사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궁휼은 무엇입니까? 궁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궁휼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한 후에 그 누구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주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궁휼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궁휼은 공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공감하심으로.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당신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둠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광야의 5천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며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눈물에 태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공감해 주시는 궁일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화장을 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책 놓고 와서 팍 밖으로 나가가지고 차집사님한테 한 주 동안 행복했어요? 네, 목사님. 아닌데? 내가 하는 말이 행복했어요. 그때 행복했대.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주는 너 축복한다. 그러면서 가슴을 툭 터치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게 뭐지? 갑자기 나가가지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어? 긍휼의 하나님. 두 번째로 긍휼은 행동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 불쌍하다 정말 안 됐네 라고 마음만 느꼈을 뿐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약을 발라주고 가까운 여관까지 데려다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숙박비와 치료비까지 전부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머리나 가슴에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난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위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5천명의 사람들을 위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의 손으로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얼굴 빛을 비추사 어둠 가운데서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고 힘들다고 내 입으로 내 마음의 입이 열어서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내게 임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의 역사는 우리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 정, 의 그리고 영과 육 모두가 죄의 찌꺼기로 가득합니다. 사실 가득해요. 우리는 감히 은혜의 보좌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10년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이 엉망이에요.
그 방에다가 오감 갖다 놔서 괜찮아. 그냥 받기만 해. 성령 역사하신다.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정말 부정한 존재입니다. 제발 여러분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입술로. 입으로 나오면 그대로 사단이가 딱 잡아버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교회에서 뭐를 걷냐, 뭐하냐. 주들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데 불평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뭐요? 그러면서 그렇게 뒤에 대한 뭐하냐고. 그저 감사해봐. 하나님 채우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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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주님은 우리 죄를 회개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죽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달려오실 겁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될 겁니다. 사람은 이해 못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이해가 돼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여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은혜로 임하십니다. 주여 한마디에 와! 그 기도 속에 은혜로 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 중심에서 나오는 그 탄식의 의미를 이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 하면서 기타를 둥둥 치면서 그냥 찬양만 불러도 예?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다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탄식을 왜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픔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한 줄 할 줄 아는 거지 그저 우는 것뿐이에요. 와 울어요. 아이고 쌍둥이 키울 때 한 놈 울으면 또 울고 한 놈 똥 싸면 또 똥 싸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근데다가 5살, 3살 쌍둥이 혼자 손에 키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만 기저귀 60개가 나와 막. 이게 잠을 못 자. 그렇지 코를 빨아야지 죽으면 코 빨아서 또 살려놓으면 또 죽어. 그런 애들이 벌써 어머나 46살 됐대야. 응? 근데 얘들 울면 엄마가 항상 빨래하다 말고도 막 뛰어들어가. 왜? 우유 먹이려고. 왜? 기저귀 똥 쌌다고 울어. 오줌 쌌다고 울어. 그럼 똥 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무리 없어도 이거 다 해줘야 돼. 엄마는.
엄마는 이 아이가 오줌 쌌는지 똥 쌌는지 불편하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처럼 은혜 보좌에서 항상 축복을 베푸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의 입술에 은혜의 말을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이 내 입술로 표현되게 하실 겁니다. 소원을 주셔. 그리고 내 입술로 어떻게 해요? 표현하게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나 축복 달라고 10년 되면 그건 안 넣는데 막 나는 무진장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라고 안고 계속 내가 한 거야. 7번도 더 했나 봐. 지난주에 나는 무진장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아멘들 알고 따라 안 해서 이거 바보들아 내가 그랬죠? 어? 아니, 목사가 그걸 왜 반복해서 계속 하겠냐고. 여러분이 받으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자꾸 한 거예요. 이제 센스가 있어졌어.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흥의 소원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소원, 축복의 소원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에 예, 내가 너를 치료한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면 내 입술로 고백이 나와. 나는 치료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됐는데 성령님이 되게 하리라. 내가 축복하리라. 왜 갑자기 화장하고 바깥에 나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살았냐니까 아멘에는 무슨 잘 살아?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음 주부터는 축복한다. 이게 인간의 육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다. 이제 뭐가 돼가고 있어? 보세요. 제가 혼자 엄청 복받는들 뭐가 행복하고 있어.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다행인 줄 알아. 몸이 조금 약해지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조곤조곤 해도 지금 하나님 역사하셔. 가장 행복한 것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가 행복해요. 아무것도 생각 없어. 아멘. 아무것도 생각 없어. 반드시 내가 너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거기다 보태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반드시 난 치료받는다. 그러면 믿는 대로? 오늘 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속에서 거절만 안 오면 거절하지 말아요. 내 지식과 생각과 나의 이해와 이것들을 거기다 보태지 말아. 오늘 썩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믿어질 저다. 나는 무진장 축복받는다. 이 축복이라는 거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살아가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돈도 없을 때도 있어. 그러나 무진장 나는 축복 받았다. 아멘.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사실을 믿어준다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는 대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복 받는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뭐 여러분이 막 담대히 나가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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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시작. 에이, 힘도 하나도 없다. 힘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하는 것만도 못해. 주께서 그렇지. 여러분 그 찬송 부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면 눈물이 나와요. 마음이 감동해요. 와, 이 험한 인생길 나 혼자 간다 생각해봐요. 가족 식구 남편 자식 아들도 있어도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서로 공감하며 살겠지만 정말 이 인생길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래 무탈합니다. 환란이 와도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질지어다. 아멘.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아멘.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와, 생명 있는 날을 주셨네. 어머, 밖에서 채 새소리가 들려. 생명 있는 날을 주셨어. 병이 왔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 근데 그 하나님 또 살아있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아멘.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할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계속 이것을 앞세웠던 것들을 오늘 포기할 저다. 그리고 하나님 거를 잡을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축복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본문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보자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요카이론이라고 하는데 때를 잘 맞추다 적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움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딱 그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때에 적재적소에서 주의 자녀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어질지어다. 또한 그분은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돕는다는 말을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즉시 달려가서 그의 병세를 살피시면서 치료 방법을 간과하는 것처럼 큰 태풍을 만나 배를 부서질 것 같을 때 밧줄을 탁 던지는 손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시급함을 아시고 오늘 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안 해줬는데요. 여지껏도 안 해줬는데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신실하게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들을 위해서 번쩍하는 불이 있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시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고 세일산은 사해 남쪽의 예덤 지역으로 시나이 반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중앙에 있는 아주 넓은 사막지대, 즉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이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을 길을 걸었어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매일 지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먹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과거 애굽에 살 때는 좋은 야채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축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배려하시고 계속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축복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받은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평을 그치고 원망하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그 입술에 넣어주십니다. 그때
부정적인 말이 변해서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것들, 사단이 역사된 것들 먼저 그걸 제거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항아리를 몇 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니까 종재기 하나 갖고 다니지 말고 이런 컵 하나 가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무진장 축복하시니까 아니 그런 고백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진장 축복하신다. 긴긴한 성도님만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래죠. 막 웃고 난리 나서 무진장 축복 준다는 것이 지금 막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축복의 말씀 막 보내신다니까요. 내가 손을 뿌리쳐도 여러분이 손을 뿌리쳐도 다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사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연집사님은 뭐 손도 안 들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작은 거는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했어. 누리고 누려. 아멘. 목사님 우리 집이요 길거리로 나서게 됐어요. 한 번도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어. 다 집이 있어. 요즘 금년에 또 선발 겁니다. 사글세 사는 가정 전세 살고 전세 사는 가정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이 비좁으면 큰 장막 줘 없어서 그랬더니 다 가정가정 보니까 집이 다 있어. 이제 사글세 사는 가정이 전세 살고 전세 사는 가정이 내 집 마련하는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면 오늘 그 사랑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광야를 걷고 있어도 나는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사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거나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하라고 하신 분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박자가 안 맞아도 괜찮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왜?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마귀가 물러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받으면 아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믿으면 반드시 나는 아멘. 복받는다. 아멘. 반드시 치유된다. 아멘. 반드시 해결된다. 왜? 전능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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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리라. 아멘. 하신 주님은 아멘. 우리 삶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임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시다. 아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예, 예와 아멘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